네, 안녕하십니까. 시중에 지원의 이동규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주로 대부분 융복합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융복합 연구의 내용을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인문학 연구라든가 사회 연구 아니면 어떤 현상 연구들을 할 때 대부분 연구자들이 한정적인 시간과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연구 자료의 신뢰도라든가 아니면 연구 방법의 어려움들을 많이 토론합니다. 그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ICT 기술을 이용해서 훨씬 더 좀 쉽고 아니면 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방식으로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번 시간에 발표할 내용은 구어체 아랍어 전자문화 지도 설계하는 부분인데요. 이 연구는 지금 현재 완성된 연구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고, 지금 발표될 내용도 제가 가지고 하고 있는 연구의 컨셉과 연구 방법,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문제점, 그리고 이 연구가 완성될 때 어떠한 영향들을 미칠지에 대한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 이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양층 언어 현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양층 언어 현상은 단일 언어 사회 안에서 두 종류 이상의 언어 변이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따로 사용되는 형태로 공존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사실 어느 나라나 방언, 즉 사투리가 존재하고 어느 지역이나 어떤 사회든지 간에 격식어와 비격식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그런 차이점을 가졌다는 것 자체로 양층 언어 현상이 있다고 설명하진 않고요. 그 양층 언어 현상이 있다고 설명해 주는 경우는 격식어와 비격식어의 차이가 언어학적으로 좀 구분해 줄 정도로 극명하게 드러날 때 양층 언어 현상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립 초기 당시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본토라고 할 수 있는 내륙 지역과는 아예 다른 언어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법도 다르고 다양한 단어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달랐었는데, 이런 제주도가 사실 양층 언어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양층 언어 현상의 어떠한 단면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양층 언어 현상을 설명을 드린 이유가, 아랍어라는 언어는 양층 언어 현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언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아랍어는 28개의 자음과 3개의 단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랍어는 크게 나누면 문어체 아랍어는 다른 말로 이제 표준 아랍어라고도 하고 그냥 MSA 모던 스탠다드 아랍이라고도 합니다. 구어체 아랍어는 이제 아랍어 방언이라고도 하고 암미아라고도 얘기하죠. 문어체 아랍어는 기본적으로는 전 아랍 국가 전체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구어체 아랍어 같은 경우에 각 국가나 지역마다 전부 다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랍어라는 기본적인 아랍어는 아랍 공동체의 언어로 보시면 되고, 아랍인들은 그 언어를 꾸란에 적혀있는 천상의 언어라는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도 아랍인의 정체성을 특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아랍어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랍어 공동체를 분류할 때 구어체 아랍어의 차이점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확하지 않는가라는 판단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준 아랍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전 아랍어와 현대 표준 아랍어가 섞여 있는 것을 문어체 아랍어라고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그 각각 알파벳과 사용되는 문법들에 대해서 어떤 나라든지가 상관없이 모든 발음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랍어 방언, 즉 아랍어 구어체 아랍어 같은 경우에는 28개의 자음을 가지고 있는 건 동일하지만 그 모음 같은 경우가 3개가 아니라 5개 이상, 지역에 따라서는 6개 이상의 모음을 가진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리적인 위치나 생활 문화에 따라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어체 아랍어라는 것을 가지고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거나 연구를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 이런 형태의 지도들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지도들에 대해서 연구 방법들을 보게 되면 인터뷰라던가 어떤 한정적인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의 연구자 샘플을 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아랍 세계는 상당히 거대하고 하나의 대륙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만들어진 지도가
사실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는 사실 좀 약간 의문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신뢰성을 가진 부화자 분포지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이 연구방법에서 개인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은 국가별이나 도시별로 아랍어 발음 차이에 주목을 하였고 그 중에서도 같은 단어, 즉 같은 알파벳을 가진 단어들이 어떻게 다른 발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중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어체 아랍어를 가지고 언어 아랍 세계, 즉 아랍 구어체 지도 분류 유형지를 만들려고 했던 시도는 처음은 아닙니다. 존스턴 같은 경우에는 서부 구어체, 동부 구어체와 서부 구어체로 크게 나눠갖고 서부 구어체를 마드립 지역, 아까 설명하셨던 마드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언어적 특성들을 많이 설명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 이후에 나온 버스티스 같은 경우는 아라비아 반도,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마그립 등의 몇 가지 구어체 아랍어의 특징을 묶어서 분류한 바도 있습니다. 기초적인 자료로는 현대 배경 TV 드라마 국가별로 수집을 하였고 그와 도시별로 구어체 아랍어 교재들을 수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활용한 자료는 현대 배경 TV 드라마를 굳이 수집한 이유는 각 국가별로 가진 구어체 발음의 차이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굳이 현대 배경 TV 드라마를 한 이유가 사극의 경우에는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사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표준 아랍어, 즉 푸사로 대사들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배우들의 출신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발음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될 수 있으면 표준어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연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이 구어체 아랍어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 배경, 즉 지금 생활을 찍고 있는 사진 드라마들을 많이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일상생활을 다룬 드라마들을 좀 주로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각 아랍 국가마다 인기가 있는 드라마들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 어떤 드라마들 같은 경우는 군사적인 내용들 뭐 이런 것을 다룬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법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 드라마들이 인기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서로 같은 단어들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군사 용어라던가 법정 용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드라마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가능하면 현대배경 TV 드라마를 국가별로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구어체 아랍어 교재들을 또 별도로 수집을 했습니다. 굳이 또 구어체 아랍어 교재를 수집한 이유는 TV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어떤 한 국가 전체 혹은 아랍 국가 지역 전체에 송출하는 것을 대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국가의 수도의 그 구어체 아랍어로 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도시별로 차이점을 좀 알아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도시별 구어체 아랍어 차이를 좀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각각 도시별의 구어체 아랍어 교재도 수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어체 아랍어 교재를 통해서 또 구어체의 비교를 할 경우에는 한 국가 내에서 지역마다 국가 구어체 아랍어 발음의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대 배경 아랍 TV 드라마의 발음을 분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처음에는 사람이 직접 들어서 그것을 음성을 분석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상대적으로 사람이 듣고 발음을 유추하고 하는 것은 이게 신뢰도에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 분석 도구인 프레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기본적인 아랍어 발음, 표준어 발음을 한 1000명 정도의 그 앵커하고 그 담화문 발표 같은 것들을 수집을 해서 기본적으로 아랍어 발음을 입력을 했고 이 기본 자료를 토대로 구어체 아랍어 발음을 지금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람이 듣고 발음을 유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어체 아랍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을 연구하는데 언어를 연구하는데 그 텍스트만 가지고 연구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각각 도시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많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교재밖에 없기 때문에 각 교재의 로마자 발음 표기법 같은 것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지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앞에 말했던 언어를 음성 자체를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좀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현지 조사라든가 뉴스 혹은 시사 프로그램 내 현지인 인터뷰들을 통해서 자료를 좀 보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되어진 음성 발음 기호 데이터, 즉 음성 값들을, 발음 값들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도화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지도화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특정 좌표에 대한 데이터 값들이 필요하고, 그 면값이라던가,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아랍어 하나의 알파벳별로 그 지역에서 발음되고 있는 그 값들을 전부 다 일일이 하나씩 입력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제대로 구현된 건 아니고 지금은 컨셉 디자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으로는 이렇게 아랍어에 대해서 아랍어를 위해 잘 표시하고 지도 위에서 그 특정 발음들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발음이 지역 발음되는 그 알파벳이 저러한 발음으로 발음되는 지역들을 표시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이제 발음지 선택할 때 이 두 발음이 동시에 만족하는 값만 표시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좀 많이 개선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컨셉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연구를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특정 아랍어 알파벳의 발음이 그 한 국가 내에서도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알파벳들과 앞뒤에 왔을 때 그 발음이 기계로 인식하기에는 정확하게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 이제 처리 방법 자체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문제는 동음 이의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랍어에서 예스라고 하는 남이란 단어를 어떤 지역에서는 그냥 전혀 다른 발음인 에 아니면은 아이와 또 심지어 젊은 층에서는 뭐 위라고도 발음을 하는 경우들이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또 특별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예외 처리할 것인가 라는 고민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점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들도 그렇고 결국엔 실제 현지인들의 인터뷰 내용을 봐도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이 연령별로 그리고 교육 수준별로 구어체 아랍어 구사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좀 더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구어체 아랍어 구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부분들이 표준어 아랍어와 비슷한 식으로 발음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각 지역의 구어체 발음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둘이 차이점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는 것도 약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구어체 아랍어 연구를 위한 연구 방법론으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그 연구 방법,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구어체 아랍어 자료 수집을 현대극 TV 드라마와 구어체 아랍어 교재를 통해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자료가 수집되고 시대별, 지리적 위치별로 구분이 되어 될 경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어체 아랍어의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구어체 아랍어, 즉 아랍인들의 정체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구어체 아랍어를 기준으로 한 각 아랍 지역 연구의 연구 단위, 새로운 연구 단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 문헌이고요. 예, 이만 모두 발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